연기로만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오늘은요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인터뷰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자, 국민 우체부 제가 네. 국민 우체부라고 늘 소개를 해드리는 우리 강명수 배우님을 모시고 오늘 한번 이 여러 배우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격적인 인터뷰 영상을 보기 전에요, 우리 강명수 배우님의 활동 영상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괜찮다. 뭐 그래도 수고들 하셨어요. 점심들도 걸르고 다반사죠 뭐. 고생하셨습니다. 무심하시겠지만 오늘은 일반인들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시죠. 기사님, 라디오 좀 꺼주세요. 성범죄 네? 가해자가 사방에 네? 예, 그 옆집 걔 누구지? 막막했죠. 새로운 분야에 뛰어드는 게. 그런데 변호사님, 친구가 밤길에 무단횡단자와 사고가 났는데요, 공무원이라서 꼭 합의를 봐야 되는데. 반가운 소식을 전달하는 우체국이 새로운 서비스로 찾아옵니다. 발로 뛰어 찾아가는 복지등기, 우체국이 환하게 비추겠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75년생 강명수라고 합니다. 서울 거주하고 있고요, 직장 다니면서 촬영 일 같이 경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할래? 아니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우리 강명수 배우님을 이 인터뷰에 초대를 한 이유는 현재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시면서 배우 일도 굉장히 그 왕성하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예. 현재 지금 한 달에 촬영을 몇 건 정도 나오고 계시죠? 12월 달하고 1월은 좀 비수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 지난 11월 달 기준으로 한 달에 15건 정도. 한 달에 15건이랍니다. 한 달에 15건 촬영을 나가신대요. 그러니까는 뭐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촬영을 나가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촬영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배우 생활을 한 달에 15건 정도를 촬영을 나간대요. 이 정도면은 연기를 전공한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촬영을 하고 계신 건데, 현재 그 하고 계신 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배우 일을 병행을 하시고 계시면서, 그죠? 배우 일을 하면서 지금 직장 다니시고 계신다고 했는데, 뭐, 그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정확하게 회사명 이런 건 좀 밝히기 좀 네, 어려울 것 그렇죠. 같고요. 네. 하는 일은 일단 사무직과 현장직이 좀 겹쳐 있어요. 그리고 다행인 구조가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로 좀 나눠져 있고, 오전 근무는 5시 정도에 끝이 나고요. 오후는 대신 오후 3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는 해야 돼요. 자칫 이 밀리면 전철이 끊길 때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 오전 오후를 좀 맞춰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고, 물론 제 스케줄을 맞춰주는 촬영은 많진 않아요. 저 혼자 좀 작은 촬영들은 그런 거는 좀 맞춰주긴 하시는데, 그게 좀 안 맞을 때는 직장 동료분들하고 좀 조율을 해가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되게 고상한 일은 아니고요. 어쩔 때 보면 정말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배달과도 연관이 돼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 배달 이런 건 아니고 다른 좀 이동에 관련된 업무도 있고, 그거에 대한 업무를 또 그 서류화 시켜서 또 보고서로 또 남겨야 되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장 생활하고 계신데 그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배우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 네. 상황이신 거죠. 네. 그리고 상당히 그 배우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협조적인 분위기다. 그렇죠. 그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전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던 게, 예전에 직장을 다니시다가 이렇게 좀 배우 일을 좀 더 병행하기 더 이렇게 좀 유리한 직장으로 옮기셨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직장은 배우 생활을 병행하기 위해서 선택한 직장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잠깐 뜸을 들인 이유가 그 전 직장은 일반적인 직장이었어요. 9-to-6 그런 일을 하고 있었고 지방 출장도 좀 많았고 그러면서 배우 일을 원래는 다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배우 일 쪽으로 좀 이렇게 몰입을 해보려고 했는데 마침 지인이 이런 곳이 있으니 좀 잘 맞지 않겠느냐라고 추천을 해갖고 들어가서 한두 달 좀 맞춰보고 아니면 다시 나올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동료분들이 좀 도움을 주셔가지고 같이 끌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배우 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직장 다니시면서 배우를 꿈꾸는 분들한테는 귀감이 되는 그런 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좀 자극도 받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배우 일도 왕성하게 하고 계신데 배우 일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요? 아, 생각해보면 좀 웃기긴 한데 아, 웃기다라기보다 어이가 좀 없긴 한데 저는 이제 75년이라 이제 예전 한국 나이라면 이제 50이거든요. 그렇죠. 50인데 저희 딸이 이제 성인이 됐어요. 작년에. 작년에 성이 돼서 2-3년 전부터 저에 대한 노후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는 전혀 그런 거 없을 때 이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면 60이죠 보통. 그럼 뭘 하고 살아야 될까? 그때도 어디 소속돼서 회사를 다니고 이루고 싶진 않더라고요. 뭐 물론 모든 분들이 그 직장이란 게 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긴 한데 저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 출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개념이 좀 없었던 회사라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60이 넘어서 좀 편히 살자. 제가 한량의 꿈이 올라올래요. 편히 살자라는 생각에 보통 남자분들 60 넘어가면 뭐 지게차, 버스 막 쭉 나오잖아요. 그것도 어딘가에 소속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가 문득 어릴 때 텔레비 보면 그 보조 출연자분들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텔레비에서 저분들이 진짜 보조 출연자인지 일부는 진짜 일반 시민도 섞여 있지 않을까 그래서 궁금증이 있었어요. 궁금증 막연하게 기회가 되면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라는 게 있었는데 계속 회사 생활하면서 그 부분을 좀 찾아봤어요. 유튜브로 공부도 해보고 뒤져보고 했더니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보조 출연 예 하는 그런 기획사라고 하더라 그런 집이 있어서 찾아갔죠. 그 문 앞에서 진짜 서 있었어요. 아 진짜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지금도 생각해 내가 여기 왜 왔지? 꼭 해야 되나? 되게 떨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가서 등록을 하고 물어보니까 주말만 할 수도 있대요. 야간 시인도 있으니까 퇴근하고 시간이 되면 얘기해라. 맞는 게 있으면 연락하겠다. 그래서 주말만 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만 해봤는데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좀 맞더라고요. 대기 시간도 길고 춥고 제가 12월 달에 시작을 했거든요. 마침 추울 때 시작을 했는데 춥게 됐는데 저는 그냥 재미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안 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개인 일정 있을 때마다 다 나갔어요. 월화수 목금 출근하고 토요일 무조건 부조치로 나가고. 주말에. 네. 근데 다행히 그 지부장님이라는 분이 스케줄 주시는 분이 제가 뭐 이미지가 괜찮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부끄럽지만 성실함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서 주말에 괜찮은 걸 좀 많이 주셨어요. 그 두 번도 잡아주셨고 하루에 짧은 거 두 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하시는 현장에서 반장님들도 배우 옆에 세우는 배역을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이렇게 투샷으로 잡히는. 네. 네. 깜짝 놀랐어요. 내가 여기 들어가서 한 번은 되게 재밌었던 게 보조 출연자분들 8명이 갔거든요. 근데 저만 들어간 거예요. 사무실진인데 다 배우분들이고 주연 배우부터 조단역까지 다 앉아있는 저만 혼자 앉아갖고 그냥 앉아만 있으래요. 회의실진이라 공무원 회의실. 회의는 좀 해봤잖아요. 제가. 사회사 했으니까. 느낌으로 그냥 맞춰가면서 그랬는데 그날 8시간인가 9시간을 찍었어요. 그 한 장소에서. 나머지 분들은 다 그냥 대기만 하시고 끝나시고. 그게 크리스마스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기억이 되게 많이 그 씬이 11분짜리였어요. 드라마에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트레이서. 트레이서. 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좀 많았어서 어느 순간에 그 지부장님이 너 이번에 가면 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조연의 아빠가 될 수도 있으니까 준비는 하고 가라
근데 대사는 없, 아, 대본은 없다. 그때가 한 6개월쯤 됐을 때예요, 소출은. 대충 이제 들어가는 분위기는 이제 파악됐고, 그럼 현장에 갔는데, 저를 이물조 감독님 앞에 저하고 다른 분 두 명을 가서 세우더라고요. 그 조단혁이 고등학생 1학년 정도의 배역인데, 그분의 아버지를 누가 맡겠느냐. 제가 봤을 땐 제 옆에 있는 분이 맞았어요. 좀 더 아버지 같고, 그 카세트 사장이고. 아이, 난 안 되겠다 싶었는데, 저를 찍으시더라고요. 왜 된지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배우 이미지가 저거 좀 비슷해요. 그 배우의 아빠 역으로. 아, 예. 그러니까 그분은 아버지의 역할로 맞는데 배우의 이미지가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됐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하세요라고 대본을 안 주고 말만 해주신 거예요. 대사가 그때 한 6줄 됐거든요. 현장에서 바로 6줄? 예, 그냥 애드리브로 치라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래갖고 동선도 맞춰야 되고 좀 왔다 갔다 하고 이래갖고 했어요. 한번 얼떨결에 한 것 같아 진짜. 이제 두 번을 한 번 더 찍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 앞에 대사가 애들이 붙인 거라. 그래서 다행히 어쨌든 잘 끝났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한 15초 정도의 출연 영상이 드라마 영상이 생겼거든요. 얼떨결에. 그때 선생님 저한테 그랬어요. 개꿀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 너 잘한다. 뭐 배웠니? 아니요. 그거 한번 해보라고 이런 거.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전혀 몰랐거든요. 필름 메이커스라는 것이 있고 광고 쪽에 가면 에이전시라는 데도 등록을 해야 되고 처음에는 아유 뭐 그때는 회사가 거의 메인이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다가 그런 기회가 조금씩 생기니까 아 이거 괜찮겠다. 그리고 직접 드라마 현장 가면 단역 배우분들 오시면 딱 고심만 찍고 가시잖아요. 솔직히 페이도 좀 높고 그분들은 보조 출연자보다는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도전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조금씩 바빠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만 하면 그죠? 10개를 지원하면 5개는 연락이 오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렇다 보니 이제 한 달에 15개 촬영을 소화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죠. 물론 이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제가 아까 이제 국민 우체부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요? 친숙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 많은 곳에서 이렇게 좀 캐스팅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직장을 다니면서 그죠? 프리랜서도 아니고 그죠? 월급을 받으시면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배우 생활을 지금 어쨌든 왕성하게 하고 계신데 아까도 물론 이제 그 직장 동료들이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협조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본인만의 어떤 그게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노하우 뭐 이런 게 있으시다면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노하우라고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긴 한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성실함과 배려, 뭐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긴 한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직장에서도 막말로 농땡이 피지 않고 최선을 네, 열심히 다하고 해야 되고, 열심히 하면 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조에 있는 분들한테 좀 부탁을 하면 저도 좀 싫은 소리 해야 되잖아요. 아쉬운 소리 하고 대신 일이 촬영이 없는 날은 제가 그분들 일까지 다 해요. 그리고 그분들 편의를 최대한 다 봐드려요. 그래야 저도 아직 부탁을 한 번 더 할 수 있고 그래 제가 그래도 일은 할 건 다 하잖아 그러면 한번 들어주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선순환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고 물론 정말 풀데이로 촬영 잡히고 안 맞으면은 연차를 쓰고 들어가야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연차는 뭐 당연한 저의 권리긴 한데 그래도 그 잦으면 또 싫어하시잖아요. 또 그걸 좀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조율이 가능한 회사 직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도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 분위기도 저도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고 밝게 밝게. 근데 모든 직장이 그게 다 가능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 되는 데가 더 많을 거예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훨씬 뭐 눈치도 보일 거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촬영을 하러 나간다에 대한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배려를 기대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곳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어찌됐건 그렇게 이제 좀 분위기를 오히려 본인 스스로 만드셨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더 뛰어야 돼요. 먼저 솔선수범이라는 단어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먼저 해서 그분들한테 인정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직장 외에 다른 투잡을 하게 되면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경우도 많을 텐데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지금 이제 한마디로 투잡이십니다. 그죠? 네. 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고 직장을 다니면서 배우 일을 병행을 하고 계신 이제 투잡러이신데 분명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점 뭐 좋은 점이 있겠죠. 물론 요게 이제 더블로 들어오는 요 이점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점이 있기 위해서 또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건 참 좋은데 이런 건 정말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직장이면 저희 생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경제적인 부담감은 좀 적죠. 그러니까 안정감이 생긴다는 거고 조바심이 없죠. 근데 반면에 직장이 어쨌든 기본으로 깔려야 저도 배우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배우 생활이라는 게 언제 어느 날은 촬영이 많고 어느 날은 또 되게 없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불안정한 감정을 그 직장이나 부분이 안정감을 주는 부분인데 장점은 물론 경제적인 안정, 단점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겠지만 회사에서 제가 먼저 다가서고 힘들어도 다가서고 싫은 내색하면 안 되고 일도 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체력이나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럼 배우로서의 촬영 말고 평소에 연습하거나 이런 시간이 없어요. 예전에 수업 한번 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아 피곤하니까 오늘 회사 때 갔다 피곤하니까 하루 쉬어. 내일 약속이니까 하루 쉬어. 이렇게 다 빼면 언제 연습할 거냐 라고 하셨는데 바쁘고 뭐 하다 보면 빠지는 날이 되게 많아요. 회사에서. 배우로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배부른 소리인데 회사 퇴근하고 저녁에 만약에 야간 촬영 붙었어요. 피곤해. 근데 어쨌든 너 하나 했냐 오늘? 근데 한편으로는 나 연습 언제 해? 선생님 숙제 있었잖아요. 이거 언제 하지? 이런 부담감과 좀 배부른 소리겠지만 나 이거 빨리 연습하고 팍팍팍 나가고 싶은데 연습한다고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욕심에 대한 좀 반대되는 마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촬영도 나가셔야 되고 또 촬영을 하기 위해서 대사를 외워야 되는 그리고 또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연기 공부도 하고 계신데 또 연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연습도 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어쨌든 사실은 뭐 24시간이 모자란 뭐 그런 일정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병행하시면서 뭐 촬영을 나가시든 아니면 직장 생활과 이걸 병행하면서 좀 있었던 재미난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으면 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드라마 촬영이 하나 있었어요. 저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연초에 고정 단역으로 픽스가 됐어요. 어떤 드라마의 집사 역할, 그러니까 주연 배우의 집사가 되게 부자인 집이죠. 집사 역할 됐는데 한 달 후쯤 촬영 들어가는데 일주일 전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젊어 보여서 바꾸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면 좀 인자한 모습에 딱 이런 모습인데 연세도 있으시고 나이대를 올리기로 했다고 해서 취소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다음에 좀 배역 잡아주신대요라고 했는데 솔직히 안 믿거든요 이제. 근데 봄쯤 5월쯤 돼서 그 주연 배우의 기사 역할로 또 됐어요. 다 대사는 조금씩 있는. 근데 그러다가 뭐가 문제가 됐는지 모르는데 그걸 그냥 그 배역을 없애고 그냥 보조 출연 대사 없는 보조 출연으로 가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안 됐구나. 세 번째가 연락이 또 왔어요. 그 김치 공장 개발팀장으로 됐다고. 거기서 대사 한 줄. 그래서 그게 어쨌든 세 번이나 불러주셨잖아요. 안 잊어버리구나. 감사했어요. 근데 거기서 틀어진 게 픽스가 나고 날짜가 잡혔는데 회사에 되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될 일이 생겨. 도저히 조율이 안 된 거야 양쪽이 다. 그래서 시간 그래도 일주일 남았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렸죠. 정말 죄송한데 내가 못 가겠다고 이번에는. 어쨌든 회사가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욕은 안 하셨어요.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 정도야 뭐. 그리고 그 날짜가 됐는데 비가 온 거예요 그날. 야외 씬이었거든요. 이틀 있다 연락이 다시 왔어요. 비 때문에 날짜가 바뀌었다. 되느냐. 가야죠.
근데 이틀 전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불안해요. 뭐 또 바뀌었나? 했는데 개발팀장이 아니고 공장장으로 바뀌었대요. 같이 나오는 진이긴 했는데 개발팀장과 공장장이 배역이 바뀐 거예요. 그럴 수 있겠지. 둘 다 한마디 대사는. 그리고 갔는데 누구길래 바뀌었지? 이렇게 봤는데 저쪽에서 그 한 무리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뒤에 이렇게 카메라 들고 쫓아오면서 막 팬클럽 같은 느낌에 뭐지? 왔는데 키가 크신 분이었는데 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트로트부 가수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젊으신 분들. 저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얼굴은 처음 봤고 그분이 개발팀장으로 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분이 그 촬영하는 현장을 또 찍으러 이제 유튜버 팬들이나 그런 스태프분들까지 따라오고 그분이 이제 찍는 걸 이제 예능으로 찍은 거예요. 첫 드라마 데뷔하겠다고 그 배역을 맡고 들어오시고 아마도 저는 또 빼기 미안하니까 이걸 바꿔주신 것 같아. 그걸 그렇게 찍었어요. 땡볕에 7월 달에 그 야외에서 찍고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개발팀만 됐을 때 스케줄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비가 와서 그대로 옮겨가거든요. 날짜가 웬만하면 씬이 안 바뀌고 시간이 대충 나오잖아요. 그날 오후 촬영에 딴 거 또 있었어요. 두탕을 뗐어요. 삼성병원 홍보 영상. 아, 돈 되는 거? 네, 돈 되는 괜찮은 것들. 그리고 나중에 그게 다 끝나고 방송에 나왔고 그리고 다른 촬영을 갔었는데 거기 PD님이 저를 봤대요. 어디서 링크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아까 그 트로트 가수분이 오셨던 그 예능 프로를 보신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와 우리 가수 누가 어느 분이 드라마에 도전을 했다 막 이러면서 예능이 된 거죠. 이슈가 거기 그 장면이 생각난 거예요. 엔진하고 이런 걸로 그걸 보는데 느낌 좀 이상하더라고요. 드라마에서 그냥 딱 한마디가 아니고 그 과정을 찍어준 거잖아. 저는 어차피 옆에서 계속 찍혔고 아 고생하긴 고생했구나 내가. 그 땡볕에 구름이 끼면 안 찍어요. 해 뜰 때 찍었다고. 그쵸. 구름 갈 때까지 땡볕에 이러고 서 있고 그분들은 다 우산 쓰고 서 있고 단역 배우 비애지만 그래도 그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 아까도 이제 계속 이제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배우를 꿈꾸는 분들 예,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저한테 이제 수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도 직장을 다니면서 배우를 해보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직장을 다니면서 배우를 병행한다는 것 자체를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배우 생활을 한번 이렇게 꿈꿔보시는 분들, 배우를 해보고 싶다, 배우라는 직업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거랑 좀 반복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 출연을 한 지는 한 1년 정도 했었고요. 1년 조금 넘게 했었고, 이제 배우라고 하는 걸 따져보면, 만 1년이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엄밀히 따져보면. 그 기준에서 봤을 때 회사 이거 양날의 검이에요.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둘 다 잡다가 두 마리 토끼 다 놓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저는 아이가 컸기 때문에 좀 선택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현실적으로 다 키워놨으니까 일단 그래서 좀 부담이 적긴 했는데 직장 다니면서 배우 일을 한다? 정말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체력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가 되겠다는 희망과 열정 있잖아요. 그것보다 아, 말이 좀 그런데 살아내야 되는 느낌 있죠. 회사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 그 정신력이라고 하시죠. 그냥. 그게 더 커야 돼요. 그래야 둘 다 잡아요. 의지력. 네, 두 개를 다 하겠다는 의지. 힘드니까 빼고 뭐하니까 자꾸 이러다 보면 진짜 둘 다 놓쳤어요. 그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저는 죄송하지만 민망하게 원래 좀 세요. 이게 생활력이 되게 강해요. 좀 일반 사람 센 사람보다 좀 더 세요. 저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성실하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고 그게 기본이 깔려 있게 이렇게 사회생활을 오래 해와서 그런지 힘들긴 해도 되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 직장하고 지금 직장은 그 월급 차이가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걸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아이를 키워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남은 제 노후는 어느 정도 좀 이 정도면 욕심 좀 버리고
나머지 인생을 제가 좀 해보고 싶은 거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고민을 되게 많이, 그리고 체계적으로 한번 해봤었어요. 90살까지 제가 연 단위로 그 노후 계획을 세워본 적도 있어요. 숫자를 외웠고, 얼마를 벌어야 살 수 있고, 어느 정도 욕심을 버려야 이걸 할 수 있고, 이런 걸 또 해봤었어요. 한 2, 3년 동안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그러니까 뿌연 그 앞날이 살짝 안개가 거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택하기가 좀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전에 직장보다 이제 급여 월급, 연봉이 거의 뭐 절반, 50% 정도로 줄어든 어떤 그런 직장으로 옮기셨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 지금 현재 배우로 벌고 계신 돈이 월등히 많아졌기 때문에. 월등히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못해도 연기로만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아니, 선생님. 예. 저 다, 이, 뭐야. 그, 불신 생겨요. 그렇게는 안 돼요. 예, 한 달에 어쨌든 월급에 버금 가는, 월급 이상 가는, 금액을 이제 연기로 지금 벌고 계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쉽진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쉽지 않다. 직장과 연기자 생활을 병행한다는 거는 쉽지 않지만, 하지만 정말 인내하고, 그죠? 의지를 가지고 이걸 해낸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당장 지금 내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를 바라봤을 때 그때를 위해서 계속 쌓아 올라간다. 이런 마음으로 해 나가고 계시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뭐, 포부, 혹은 이제 좀 이렇게 장기와 장단기 목표가 있으시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 선생님이 항상 그러셨잖아요. 되게 선생님이 원하는 배우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과 과정을 착실히 잘 밟고 있다고. 그걸 되게 또 짧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올해 계획은 바램은 고정 단역 한번 계속 대사가 있는 드라마 받아보는 예. 그냥 두세 번 정도 나가는 건 해봤는데 조금 더 많은 고정으로? 회차를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사가 뭐 한 마디씩만 있더라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하고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그걸 가면 스케줄 때문에 그렇죠. 다른 걸 못 잡는데요. 그 같은 배우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좋은 게 아니라고. 어떻게 보면 인지도는 쌓을 수 있지만 다른 거 못 잡으면 돼요. 겹치면 안 되니까. 그게 또 되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 3일 차 정도는 가봤는데 진짜 못 잡아요. 다른 걸 겹칠까 봐. 언제 또 잡힐지 모르고 네, 이러니까 그거를 미리 안 알려주시거든요. 갑자기 딱 며칠 뒤에 잡혔어요. 이러면 있던 거 취소해야 되고 이런 일도 생기니까 그렇죠.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게 다음에 올라가야 될 단계라면 해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려면 오디션밖에 답이 없는 것 같고 지금으로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습 계속 또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특기를 좀 더 올해 또 한 두 가지 더 만들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특기를 만드셔서 그걸 또 바로 또 캐스팅으로 연결하셨다는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 배우 모집 글에 계속 보다 보면 보여요 그게. 아 이걸 찾는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4, 50대 남자는 특기가 필요한 게 보통 버스 기사. 그렇죠. 그리고 가끔 나오는 승마, 말타기, 사급 들어가는 것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버스기사가 되게 많이 찾았어요. 4, 50대. 딱 맞잖아요. 4, 50대의 버스기사가 맞지. 20, 30대의 버스기사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건 너무 튀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예. 그걸 보다가 아, 저 면허증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에 땄어요. 대형 면허증. 대형 버스 면허를. 땄어요. 그 바쁜 와중에 또 짬 내갖고 막 대단하십니다. 짬 내갖고 막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스케줄 안 맞고 막 학원 계속 또 날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아무튼 따고 이제 땄는데 대형 제가 트럭은 할 줄 알거든요. 일반 트럭은 근데 버스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모집 본 거가 딱 떴는데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 현장들이 안전 되게 최우선시 하잖아요. 그렇죠. 내 욕심으로 갔다가 큰 사고 나면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서 두세 번을 주저주저 했어요. 물론 가면 얼마 안 가요. 길어봐야 50m 가고 끝나거나 다시 백해서 오거나 하는데 그래도 그래서 버스는 또 뒤에 다른 분들 타시잖아요. 또 난 두세 번을 안 했어요. 지원을 겁나가지고 그래서 아는 분한테 건너서
연수를 한번 받기도 했고 따로 또 그러면서 주의할 거 공부하고 근데 운전을 워낙에 오래 하긴 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한 제 차가 지금 40만 킬로가 넘었거든요 오래 타셨네 네, 워낙 많이 했고 운전에 대한 감은 좀 있어서 언제까지 안 할 거야 라고 지원을 했는데 된 거죠 대사가 그때 6주년가 나왔습니다 같이 동시에 그래서 아마 이번 5월 달인가 나오는 거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거는 학원비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하. 학원비 비싸요 아 대형 버스 80만 원 정도 해요 네, 교육과정에 그리고 그 다음에 작년 11월 달 10월 달에 또 버스 기사가 돼갖고 그때 아하. 또 3회차 이런 걸로 쭉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80만 원은 그걸로 다 네, 뽑았고 네. 아 그런 거죠 경력 생기고 영상 쌓이고 돈 벌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끊임없이 재투자를 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마는 계속 하고 있고요 아 승마가 비싸요 그렇죠 그리고 실력이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쪽에서 원하는 스킬이 있는데 어설프게 보내면 그 다음에 아예 안 보시니까 그렇죠. 참는 거죠 찾아도 내가 저 갈 때까지는 좀 더 잘 레벨 될 때까지는 참고 있다가 그때는 기회가 있겠죠 이게 잘 달릴 때까지는 네. 그렇죠? 그걸 또 영상을 찍어서 보내야 되니까 그건 좀 며칠 그냥 또 짬짬이 나서 또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 배우들이 특히 이제 20대 연기를 이제 시작하는 배우들이 이제 우리 이제 흔히 이제 배우 프로필에 이제 그 특기란에 네. 뭘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어쨌든 지금 이제 특기란에 버스 운전 그리고 이제 승마 말 타기를 이제 쓰셔서 어쨌든 지금 활용을 실제로 하고 계시고. 그 외에 뭐 좀, 아, 요런 특기들은 20대가든 30대든 40대든 요런 특기들은 실제로 촬영 때 좀 참고해서 캐스팅으로 연결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좀 경험담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젊은 분들은. 근데 그 전에 그게 있어요. 정말 잘해야 돼요. 그렇죠. 할 줄 알아요는 안 돼요. 안전사고도 있고 그쪽에서 원하는 퀄리티를 요청했을 때 못하면 촬영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를 픽해주신 캐디님도 저 그다음부터 안 불러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단계까지 정말 좀 끈기를 갖고 하셔야 되고 20, 30대 분들은 보니까 좀 유연성을 가지는 뭐 액션씬 같은 것도 많이 찾고요 그리고 그럼 아무래도 운동이겠죠 그리고 여자분들은 제가 아는 분한테 들었는데 필라테스 이런 거 별로 도움 안 된대요 생각보다 도움 안 된대요 필라테스 도움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요가 정말 되게 높은 맞아. 수준이 아니면은 깨끗하게 접어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요가 필라테스 너무 많다 제가 네. 예전 직장이 음식 관련된 일이고 제가 셰프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한 10년 정도 셰프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식당 관리하는 팀장으로 한 15년 이쪽만 한 25년 정도 했으니까 필모니크스에 아니면 어디 캐스팅 올라올 때 보면 30, 40대 요리 들어가면 저 거의 80, 90% 들어가요 제 주변에 아는 그 알게 된 배우들이 그래요 요리사 떴네? 아 여기서 가겠지 아예 지원을 안 한대요 어설퍼갖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영상은 정말 잘 찍어서 어우 잘 보자마자 아 됐네 이럴 정도로 수준을 올려놓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요리하는 어떤 뭐 이렇게 이런 스킬도 있으시고 또 회 뜨는 거 그런 네. 거죠? 회 뜨는 것도 하실 수 있다고 했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딱 그냥 이건 고급 일식집 셰프처럼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가 잘 이렇게 버무려져서 캐스팅으로 연결되는 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꿀팁이라든지 어쨌든 제가 늘 여쭤보거든요. 한 달에 15번 이상 이렇게 촬영이 잡히는 데는 분명히 노하우라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그냥 이것만 해라 라고 이제 후배들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배우 지망생들에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어쨌든 제가 몇 번 여쭤봤었어요 계속 나처럼 이렇게 한 달에 10번 이상을 촬영을 나가려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이것만 해라 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답을 정하고 말씀하시고 싶은데 이것만이라고 딱 지금 필름메이커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거기가 제일 큰 플랫폼이고 네. 근데 조심해야 될 그런 모집 공고는 일단 걸르셔야 되고요 그렇죠 참 어려운 네. 일이죠 기본적으로 투자나 부동산 이런 건 좀 위험해요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 봤어요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어쨌든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영상에서 제 아는 배우분이 법조를 엮여갖고 그거 해명을 하다닌 것도 봤어요. 그래서 그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조심해야 되니까. 코인 관련된 영상에서 캐스팅 제안이 와도 그거는 거절한다. 네. 이렇게. 네. 그럼 뭐 코인 뭐 재테크 투자 이런 좀 약간 남들이 봤을 때 약간 사행성이다 위험하다 이런 쪽은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런 촬영을 하게 되면은 뭐 어떤 문제가 이렇게 생기던가요? 그 광고주죠. 제작 의뢰를 맡긴 광고주가 그걸로 해서 이제 일반 그 투자하는 사람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받아요. 나중에 없어져요. 그러면 영상은 남잖아요. 아 그럼 저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영상 보고 했다. 이 영상이 경찰서로 넘어가는 거죠. 아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요. 이거에 대한 해명을 해라. 그럼 그 중간에 제작사하고 연락을 했고 제작사 연락처를 주겠죠. 근데 어쨌든 계속 이게 끝날 때까지 계속 불려다녀야 된대요. 어쨌든 영상에서 이렇게 모집을 한 사람은 그 배우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정말 꼭 하셔야 되면 픽스가 된 다음에 대본을 먼저 주잖아요. 딱 보면 느낌 와요. 아 이거 약간 사기 느낌이다. 그러면 그때 안 하셔도 돼요. 아하 네. 그렇죠. 근데 봤는데 별거 없이 깔끔한 것 같아. 그러면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고. 좋습니다. 여하튼 필름메이커스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바쁘니까 이따 집에 가서 자기 전화 한번 봐야지 이러면 안 되고 수시로 정말 수시로 그냥 뭐 하루에 15번 이상 본다고 합니다.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화장실 앉아 있을 때 보고 이동하면서 보고 밥 먹다가도 보고 뭐 그런 네. 그런 식이죠. 그렇지 않으면 조회수 150 이상 200 넘어가면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참. 그렇죠. 언제나 이제 이게 시간 싸움이니까요. 그렇죠? 네. 예, 마감 시간. 날짜가 내일이어도 오늘 올리자마자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좋습니다. 어쨌든 뭐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 주시죠. 오늘 주제가 이제 직장을 갖고 배우 일을 병행하는 게 가장 포인트였는데 네. 체력 정말 잘 기르셔야 되고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체력. 네. 중요하시고 주변 관계 정말 잘 해두셔야 돼요. 물론 촬영장 가면 배우분들 되게 겸손하세요. 친절하시고 그게 몸에 배야 돼요. 몸에. 몸에 배서 항상 촬영장을 갔든 현장에서 아니 회사에서 일을 하는 부분이든 먼저 좀 부드럽게 항상 하고 내가 내려놔야 되고 거기서 아 나 힘든데 좀 이러면 안 돼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안 봐줘요. 동료분들이 저 좀 컸나 보다 이럴 수도 있고 안 좋아집니다. 끝까지 힘들어도 내가 더 할게 고마워 내가 더 할게 이게 선행이 되면 그분들도 계속 응원해 주실 거예요. 체력관리와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도와주는 분들한테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 영상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잘 됐나요? 아, 됐죠. 뭐 이 정도면. 네.